안녕하세요. SIB 불교 교육 방송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4지 절에는 왜 가는데 12번째 시간 선혜지입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피어나 말 없는 행복과 희망을 전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저 한송이의 꽃들도 부단히 자신의 할 일만 하는데 우리는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를 따지고 기뻐하고 원망하며 번뇌하는 삶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은 여여한데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하는 우리의 마음만 분주한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오용민 법현님의 불자신도계 및 법명수계를 받으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절의 행사 시 뜻도 모르면서 앵무새처럼 읊조렸던 천수경의 내용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수행의 반석을 다질 수 있음에 부처님께 감사드리오며 깨달음의 지혜로 가족이나 식구, 나아가 주위 분들에게 반야의 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TN 불교 TV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시청하며 가장 좋았던 법문은 제 9회차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재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스님의 BTN 교육 방송을 시청하면서 참다운 선지식을 배웠다는 느낌으로 부처님의 법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생활 속의 천수경을 시청하면서 불교에 대한 명확한 이치를 느꼈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오온의 공안 지혜도 머리로는 조금이나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개정의 사막으로 수행한다지만 쉽지 않음을 알기에 번뇌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반드시 바른 지혜로 불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도반들을 정법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 마음속에도 잘못된 신앙심이 남아있지만 좋은 가르침으로 수비되면 좋은 가보가 나오리라는 생각이며 나아가 좋은 가보 역시 생각지 않은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색신 주규상 유관소견 법신 무일체상모 능견해안 범부단견색신열애 불견법신열애 색신은 고상이 있어 육안으로 볼 수 있으나 법신은 일체의 현상과 모양이 없어 능이 해안이라야 볼 수 있나니 범부는 다만 색신으로 된 열애를 보고 법신열애를 보지를 못하느니라. 범부는 불상은 보지만 부처님의 마음은 못 보고 경전의 글자는 보지만 부처님의 진리는 못 본다는 것이지요. 또한 아무리 희노애락 번뇌망상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도 우리의 본성은 늘 그대로인 것이니 참된 자신의 마음을 찾으라는 뜻으로 옛 선지식은 구름은 달려가도 하늘은 움직이지 않고 배가 오고 가도 항구는 그대로인데 생사도 없고 번뇌도 없고 일체의 티끌도 없는 정정한 진여의 정토세계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였습니다. 스승님이 말씀하신 정법에 어긋나는 법문이나 요즘 불교 방송에서 방영되는 형태에 가끔은 안타까움도 연민도 있고 중생을 위한 방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한편 스승님께서의 바른 불교 정법에 부처님의 참다운 진리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분들이 많으면 좋지만 많은 분들이 미신이나 기복불교에 빠져있는 현실이 가슴 아플 뿐이고 더구나 잘못된 불교의식을 선동하여 이익을 꾀하는 스님들을 배울 때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선근 공덕이 약하고 그분들을 따르는 불자 또한 그 정도의 근기가 아닐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불교의 중생제도란 무르자비의 중생들이 고락에 얽매여 있는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것이라 했는데 구제한다는 말보다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가르침을 준다는 뜻으로 먼저 깨달은 사람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을 계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오온의 공안이지 깨달음을
얻었느냐, 아직 얻지 못했느냐의 차이일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편안함을 바란다면 세상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타협하고 누구에게 빌어서 만들 것이 아니라 스스로 헛된 욕망을 제어하여 스스로 올바른 의지와 노력으로 만족되는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법을 만나 제 자신과 주위도 함께 맑고 깨끗해졌으면 하는 서원을 세우며 이 글을 마칩니다. 스승님, 제가 어리석어 마음을 표현하고 하지 못하지만 더 정진하여 좋은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승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낮추는 것은 존경받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낮추고 또 낮추어 저 평지와 같은 마음 되면 거기엔 더 이상 울타리도 벽도 담장도 없는 아무런 시비와 갈등과 거칠 것도 없는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울타리가 좁으면 설 자리도 좁고 울타리가 넓으면 쌓을 것도 많고 더 많이 쌓으려면 아예 울타리를 허물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진정 강해지려면 끝없이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현실에 만족하는 그런 행복을 찾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혜지였습니다.